어떻게 되실지 궁금하다. 어떤 게? 이제 이거? 달기로부터 기순으로 오신 것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박도 언니랑 우리 촬영하는 날인데 언니 오늘은 저거는 이거는 뭐야? 얘는 네. 얘는 레드 에보니. 어우, 나 예. 잠깐 좀 가까이 좀 봐도 돼요? 예. 에보니. 야, 진짜 끝내준다. 색감이 그죠? 와, 얘는 무슨 정과 젤리 막 이렇게 생긴 화면에 언니 봐봐. 젤리 같이 생겼지. 오. 와, 예. 너무 예쁜데? 와, 색감이 색감 더 밝게 보이지? 여기가 더 진해. 지금 휴대 실물이 더 진하고 맞아요. 휴대폰이 더 밝게 보이고 있어요. 훨씬 더 진한데. 대박이다. 진짜 너무 색감이 이뻐서 네네네. 얘를 조금 이게 원래는 다른 흙에다가 심어져 있던 앤데 네. 뿌리를 아직 4월달에 심었대요. 네. 근데 아직도 뿌리를 못 내렸다고 해서 내가 이제 데려다가 한번 뿌리를 내려보려고 네, 네. 그래서 얘를 한번 해보고 너무 이쁜 앤데 그죠? 그래서 분갈이 어떻게 하려고? 얘는 여기다가 여기다가 할 거고 예, 그래서 요거는 얘를 먼저 해보자. 네네네, 해봅시다요. 레드 에보니. 레드 에보니는 되게 좀 까탈스러운 다육이에요. 사실 레드 에보니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야. 레드 에보니, 그다음에 아메티스트, 그다음에 또 로미오, 로메오 이렇게 부르는 애들이 네. 다들 좀 되게 까탈스럽고 힘든 처음이야, 애들이에요. 처음. 언니 얘 처음이야. 레드 에보니를 처음 키운다고? 처음이야 지금. 얘를 처음이야. 레드 에보니를 우리가 로미오라고 불러. 화이트 에보니를 줄리엣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 얘를. 이제 뿌리가 나온다. 아우, 이제 나온다! 하려고 했던 앤데. 그러네. 얘 이제 과수를 해줘야 되네. 아, 근데 지금 조금.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 매니아님이 토분에다가 심은 거는 저 다육이가 약간 조금 까탈스러운 애라는 걸 알아서 여기다 식재하셨을 거야. 얘가 진짜. 이쁘게 있다가도 호로록 그렇게 가는 애거든. 까탈스러운 애야. 까탈스러운 애. 어머, 이제 막 내려오기 시작했네. 시작했네. 이제 여기다 해서 완전 그냥 여기 지금 사박토에 심고. 네, 예. 이 사박토에서 있는 수분감으로도 뿌리 잘 내릴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내릴 것 같아요. 완전 탄력박 확 내릴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애 뿌리 컨디션에 비해서 화분이 너무 커. 이거 지금. 이게 4월 달에 식재를 했는데 아직도 좀 어려웠던 것 같기는 해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다 이렇게 넣고 수분을 주지 말고 뿌리가 꽉 찰 때까지 얘는 진짜 관수하는 거 조심해야 돼. 우리 저기 옆동에 그 저기 수경 씨네 그 동에 얘가 쌍두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뻐. 너무 이뻐. 있잖아, 많은 매니아님들이 얘는 실패해도 보면 또 사. 그냥 또 실패해. 진짜 장담하건데 이 레드 에보니를 몇 포트씩 키우시는 매니아님은 많지 않을걸? 왜냐면 실패라니까. 그러네요. 예. 얘가 그러네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레드 에보니가 에보니의 선별종이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연히 그냥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얘는 종자가 약간 조금 물에 그렇게 약한 있잖아. 여기서. 물에 약한 좀 그런 종자가 들어간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물 약하게 해줘야 되는 애네. 얘가 그 과수. 어쨌건 얘는 조금 좀 그런 게 있어. 좀 어려워. 경석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정도 컨디션이면 지금 여기 사박토에 있는 뿌리 수분감으로 얼마든지 보름 그 이상 여기서 그냥 좀 이렇게 버티게 놔두는 게 낫고 천물도 얘는 진짜 조심히 줘야 되는 게 맞아요. 다른 그냥 초록색 에보니하고는 좀 달라 얘는. 얘가 그래서 내가 수경 씨한테 이거 놔줘 그래가지고 빼앗아 왔어. 진짜? 내가 이거 처음 키워보니까 색감이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쁘지. 우리 블루드래곤 있잖아 언니. 블루드래곤이 이 레드에보니
선별종인가 규모집인가 그래. 블루드래곤이. 그래서 블루드래곤이 여름만 되면 잎에 물차 갖고 다 떨어지잖아. 반쪽이 얘야. 얘한테서 온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비종에 대한 부모 다육이 정보 기본 그 왜 부모 다육이로 많이 쓰여지는 다육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교비종들을 이해할 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블루드래곤이 여름만 되면 그 진상을 떠는 이유가 한쪽이 엄마가 얘야. 얘야. 그렇기 때문에 짠짠 너무 이쁜데? 예, 너무 이뻐서. 너무 언니 우리 사방도 그것도 얘기 안 해서 언니 얘기 사방도 좀 얘기 좀 해줘요. 자, 어떻게 구매를 하면 될까요? 예, 우리 사방도 한 포 하시면은 네. 2만 원이고 한 포에서 네 포까지는 이제 네. 금액이 조금 조금씩 내려가서 두 포 하시면 38,000원, 세 포 하시면 53,000원, 네 포 하시면 67,000원. 네, 요 난석이 요 3분의 한 반 정도 양 정도 되는 양이 서비스로 나가고 있어요. 네포일 때만 예, 가끔 예. 이제 이 영상에서 들으신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한 포 두 포만 해도 이 난석을 드리는 줄 알고 네. 아닙니다. 네포 하시는 분들께 선물을 갑니다. 우리 원팩은 45리터. 네, 45리터 해서 6팩 반 정도가 들어 있는 양이고. 네, 6팩 반. 그러니까 그거는 그 원팩은 78,000원인데 네. 좀 보관상 조금 편하게 하고 싶으시다. 아니면 네. 들고 다니는 거를 편하게 하고 싶다. 네. 이럴 경우에는 그 두팩으로 나눈데 거기에 5,000원만 하시면 5,000원만 하시면 83,000원에 두팩으로 갑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네. 저희 사박도 보관 방법이 어떠냐고 이렇게 맞아요. 예, 그 질문들을 좀 많이들 하셔요. 네. 근데 이 사박도의 보관 기간이 별도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 지금 우리가 우리 공장에서도 우리가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의 당시에 사박도를 계속 우리가 한 10포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네. 매달 지금 뜯어서 이렇게 냄새 맡고 이렇게 어찌됐든 우리도 이게 10개월 전부터 이걸 확인을 한 게 아니고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크게 뭐 그 흙의 컨디션이 달라졌다거나 뭐 흙이 말랐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밀폐 완전 밀폐는 아니고 가져가셔가지고 위에 뭐 이렇게 요 귀퉁이에 요 삼각형으로 조금 자른다거나 네네. 아니면 요런 구멍을 뿅뿅뿅 네네네네. 내서 보관을 하시면 지금 우리가 6개월째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암시롱 암시롱 없네. 암시롱 문제 없이 네. 보관이 된다. 아 그리고 또 지금 구매를 하셨던 분들이 또 그런 정보를 계속 저한테 주셔요. 이 보관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꼭 그 얘기를 해달라고. 뭐가 문제? 보관이? 네, 보관이 문제가. 그러니까 처음 사시는 분들은 이 흙의 컨디션이 이렇게 보면 화면상으로도 화면상으로도 약간 수분감이 있다 보니까 네. 혹시 이게 수분감이 있으니 음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야. 어? 이게 약간 뭔가 이렇게 상하지 않을까, 냄새가 나지 않을까 이런 조금 염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우리가 여기에는 살균 살충제도 어찌 됐든 그 양에 맞춰서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관을 할 때 그렇게 봉지에 넣어서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 왜 우리 상토 보관할 때 그 검정색 봉지에 그대로 넣으면 열었을 때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요. 네. 근데 우리 이제 피트못으로 또 똑같이 그렇게 예, 보관이 된다. 이렇게. 예. 그래서 보관은 일단은 10개월? 사장님이 해본 거, 언니가 해본 거 10개월이야? 나는 지금 7개월째 보관을. 7개월째까지도 여러분들 괜찮대. 예. 그러니까는 내가 보관까지 염려가 된다 하시면은 너무 많은 용량을 사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보통 용토가 뭐 이렇게 진짜 1년 10개월 정도는 괜찮지 않나? 보통 우리 상토 사면 되게 오래 사죠. 오래 보관하고 있죠. 오래 보관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제 이렇게 분갈이 했잖아요. 언니. 분갈이 했는데 얘 뿌리가 있잖아. 뿌리가 있고 만약에 지금 얘가 우리 사박토가 이렇게 수분감이 있는데 그럼 얘는 물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물 관리는 지금 얘 에보니 같은 경우에 얘는 그냥 요 수분감으로 키우 그냥 보름 정도까지는 내비려 둘 거예요. 네. 그런데 원래 다른 다육이가 이 정도의 뿌리를 갖고 있다.
고 그럴 시에는 바로 분갈이 하고 맞아. 물을 주지. 물을 줘도 아무 맞아. 문제가 없지. 없어요. 아무 예. 문제가 없지. 다만 얘 레드의 분이기 때문에 예. 좀 까탈스러워 나가요. 사실 오늘 처음 알았어. 처음 알았어. 맞아. 언니 아 당해봐야 돼. 근데 언니가 당해봐야 되는데 언니 얘가 얼마나 까탈스러운 애인데. 얘 진짜 힘들어. 그래서 그거는 농장 사장님들도 인정해. 그냥 매니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농장 사장님들도 인정해. 한번 얘를 잘 키워봐. 잘 키워서 언니 새끼들 많이 내서 좀 나눔도 좀 하고 그래요, 그래봐. 그래요, 그래요. 진짜야. 얘는 언니 대품으로 키우는 사람 많이 없어. 하다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나도 조그마한 거밖에 없어. 그렇게 드려도 얘 말고 또 실패 많이 하는 얘랑 색깔 똑같이 난 애가 아메티스트 예. 별처럼 생긴 애거든. 예. 걔도 그렇게 힘들거든요. 얘처럼 힘들어. 그래서 요거 우리 사박대에다 잘 키워가지고 언니가 요거 자구 많이 내자. 그러니까 언니 자구 좀 내가지고 예. 좀 이렇게 좀 해봐. 좀 그렇게 해봐. 제가 요즘에 네. 아, 나는 행복이 no. 이걸 저는 이제 아 무작위로 늘리지 않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예, 그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 네. 요즘에.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자구가 났을 때 정말 그냥 아 나의 행복은 나눔으로 하자. 사실 나 지금 약간 그거를 좀 해보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어차피 다육이 어떤 분들은 왜 다육이를 안 파세요 그러는데. 내가 아직까지 다육이를 판매할 마음은 지금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언니한테 물어봤어. 언니는 다육이 너무 우리 언니 고가의 다육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세에 사실은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언니는 아예 팔 생각이 없어. 차라리 누구한테 선물을 줘서. 정말 잘 키우실 분들한테. 선물을 주면 선물을 줬지. 돈을 뭐 그 값에 팔 수도 없거니와 맞지도 않고 시세가 맞지도 않고 지금 시세에 팔고 싶지도 않고 언니는 그렇기 때문에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박도 지금 언니 사박도 지금 요거 혹시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사박도가 어떤 다육인지 설명 좀 해줘요. 자 사박도는 어떤 흙이냐면 첫 번째로 그 가볍잖아요.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거리대나 아니면 베란다에서 조금 그 다육이를 많이 키우고 싶은데 2단, 3단 올려놨을 때 조금 부담스러운 왜 그 진열장에 올려놨을 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많이는 키우고 싶은데 그런데 그럴 때 거리대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쓸 때 굉장히 가볍다는 거. 가벼운 용도. 네, 가벼운 용도. 왜 가벼워요? 그러면 용토 자체의 구성이 마사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안 들어가 있어. 마사가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 흙이 자 피트모스의 장점이 피트모스의 얘의 장점이 보습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마사가 안 들어간 대신에 요런 가벼운 무기 용토들. 예, 무기 용토들 대신해서. 그리고 얘네들이 다 다공질이다 보니까 물을 주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어느 정도 물을 머금고 있는 그 성질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로 이 피트모스가 가벼움 이거는 뭐 그냥 얘의 흙의 특징인 거고 이 피트모스가 pH 5.5에서 6.5 예, 거기에 맞춰진 흙이다 보니까 얘가 뿌리를 너무 잘 내려줘요. 그러니까 이 다들 이 흙을 처음 접하시고 이제 뭐 그냥 소문에 의해서 하셨던 분들이 다들 얘기가 세상에 너무 신박하다. 이런 흙 처음 봤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내려주는 이게 무슨 마술 같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모든 식물이 5.5에서 6.5에서 뿌리를 잘 내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또 미생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또 뿌리가 잘 내리고 난 다음에 먹이 역할을 해주는 영양 또 다른 그 유기 영양분이 되어줄 수 있는 미생물도 또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조건상 이 우리가 밖에서 일반 자연에서 키우는 것만큼의 조건을 만들어준 흙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런 보습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군생을 외두짜리는 사실 싸잖아요. 외두짜리는. 근데 군생은 아무래도 비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군생을 돈 주고 샀는데 나한테 뿌리 내리고 힘들게 뿌리 내려서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얼굴이 다 작아져가지고 하엽도 많고 그거 띄워주고 나니까 내가 그거 샀는 샀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랬는데 사박토에다 심고 난 다음에는 그게 없어졌다. 하엽을 어찌됐든 뿌리가 내리는 동안 또 하엽 때문에 얼굴을 줄인다거나 그렇진 않고 그리고 또 지금 5개월째 키우신 분들도 얼굴이 이렇게 달덩어리, 그분들 표현을 달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다. 달덩어리 같이? 예. 그렇게. 여러분 한번 경험해보세요.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네,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 돼. 한번 경험해보세요. 예. 근데 두려울 수 있어요. 흙의 용토 구성 비율이 너무 낯설어. 이게 피트모스가 50, 무기용토가 50. 보통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는 무기용토가 70에다가 상토가 30%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50%와 50%, 5대5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 어마무시하게 많아 보여. 네, 거의 다 한 80% 정도 되어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지금 이 피트모스들이 여기 들어가는 무기용토들한테 다 달라붙어가지고 전체가 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피트모스 50에 무기용토 50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습성이 좋아서 여러분들 얘네들이 우리가 오랫동안 지그시 빗물을 맞추는 거 그다음에 저면으로 물을 지그시 먹이는 거 그런 효과들이 있어서 지금 혹시 너무나 배수가 너무나 빨라서 다육들이 살이 안 찌고 물을 충분히 못 먹이는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좀 불편함이 있어서 꼭 빗물을 꼭 맞춘다던가 저면가스를 꼭 해서 애기들을 한 번씩 훅 그렇게 먹이는 분들은 요 용토로 바꿔보시면 진짜 편리하게 이거 물 관리하실 수 있어요. 진짜 줄줄 흐르지 않게 주더라도 그냥 맞아요. 이렇게 돌람돌람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만 차면 이 안에서 애들이 충분히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리고 뿌리 내림을 항상 이제 강조를 합니다. 뿌리 내림을 강조하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언니가 분갈이 하는 방식을 우리가 하고 보름 있다가 살짝 주고 살짝 주고 아니면 살짝 주시는 거가 뭐 이렇게 힘드시다 그러면 농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위에서 살짝 위에서 상면에서 그냥 물조리개 같은 걸로 다 그냥 슬쩍 이렇게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 절대 물이 이 밑으로 내려가죠. 예, 내려갈 수가 없어요. 진짜 뭐 1-2mm 정도밖에 안 젖는 거지. 예, 그러면서 이 흙이 약간 살짝이 젖으면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이 다육이가 흔들리지 않게끔 그 흙이 또 잡아줘요. 다육이를 이렇게 흙하고 얘하고 고정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서 또 뿌리가 더 잘 이게 흔들리지 않기 흔들리지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런 역할들도 하니까 정말 이 피트모스가 굉장히 여러모 우리가 이런 식물 그냥 우리가 베란다에서 식물을 케어하는 이런 정말 어렵게 힘들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예, 또 두 번째 물은 저면으로 살짝. 그래서 왜 그렇게 주냐 그러면 요 위쪽에 있던 뿌리가 아래의 물냄새를 맡고 훅 따라서 내려가게 그 뿌리가 물이 바로 뿌리한테 주면 뿌리가 멀리 뻗으려고 안 한다면서요. 안 해요. 그냥 있는 물을 그냥 훅 먹고 만다며. 근데 내 주변에 있는 물만 먹으면 될 뿐인 거예요. 근데 멀리 있으면 따라서 내려간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보름의 시간 간격 동안 어떤 걸 하냐면 이 화분 안에 되도록이면 뿌리가 많이 차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지금 관수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물을 줄 때 뿌리에서 최대한 멀리에서 물을 주고 뿌리가 그 물을 차서 따라서 여기 전체가 그럼 다 뻗치겠죠. 아래가 다 저면으로 그렇죠. 하니까 다 전체가 내려오겠죠. 그렇게 해서 화분 안에 뿌리가 활착이 되면 그 다음에 물을 줬을 때는 과습의 염려가 없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수법도 이렇게 일괄돼 통일되고 그래서 흙은 내가 생각해봤는데 언니 흙은 진짜 분갈이 방법부터 그 다음 분갈이 방법까지 그게 우리가 한 주기잖아.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진짜 그게 이거에서 분갈이하고 난 다음에 또 사박토로 분갈이할 때 우리 또 다른 방법으로 분갈이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게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사박토를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자기만의 어떤 그런 세계관 그 방법을 진짜 딱 터득을 했으면 좋겠어. 처음에는 언니가 보름보름 물을 주라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고 왜냐면 그동안 다른 용토들을 이렇게 써왔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건 텀이 다른 집은 그냥 일주일인데 이 집은 그냥 보름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분갈이 방법부터 뿌리 내림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다음 분갈이 텀까지 계산하는 그런 모든 방법들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박토 오늘 처음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은요 이전 영상들을 찾아가셔서 좀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는 거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박도 말고도 또 판매를 하는 게 네, 이렇게 네. 지금 저희가 이거는 난석에 네. 제가 이거를 일일이 못 적어드려요. 근데 이 글씨를 스티커로 붙여드려야 되는데 난석 이렇게 노르스로만 내가 가는 난석. 애가 난석이에요. 네, 난석도 다 세척 난석이어서 세척 난석으로 깔끔하게 얼마? 얘는 4,000원. 얘는 4,000원. 2리터 다 4,000원. 2리터? 예. 이게 2리터나 된다고? 예, 예. 그리고 얘도 2리터. 얘는 그런데 무게가 얘보다는 조금 더 나가요. 얘는 1.5kg고 경석이다. 예, 그리고 경석이에요. 얘는 하얀 경석. 애는 경석. 경석 여기 마감토한 경석. 예, 그리고 얘는 배수층으로 이제 쓰시라고 난석. 예. 난석은 배수층으로 경석은 마감토로 이렇게 사용하시라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가벼운 배압토, 사박토와 가벼운 요런 배수층과 가벼운 마감토로 하게 되면 정말 거리대에서 쓰시는 분들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우리가 화분을 좀 가볍게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화분이 너무 커서 관리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돼요. 네네네. 자, 오늘 우리 사박토 언니하고 레드 에보니 겁나 예쁜 요 레드 에보니를 지금 이렇게 분갈이를 했어요. 와, 요거 진짜 뿌리 활짝 잘해가지고 이렇게 힘이 이렇게 딱 넘쳐날 때 그때 또 한번 다시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언니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사박사박 안녕히 계세요.